눈이 너무 많이 내려 모든 것이 하얗게만 보이는 세상. 몰아치는 눈보라에 한치 앞도 분간하기 힘든 상태. 너무 힘들어. 갈수록 온몸의 고통과 통증이 심해지고 있어. 힘내야지. 하늘이 열리고 있잖아. 우린 그 현상을 화이트 아웃이라고 부릅니다. 예상치 못한 순간, 예기치 못한 모습으로 찾아오는 화이트 아웃. 모든 것이 꿈만 같지만 모든 것이 현실인. 그래서 도무지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세상. 여전 지금 그 한가운데 있습니다. 동행자도 중간 물자 보급도 없이 홀로 1130km를 걷기로 결정한 영미 씨는 남극 원정을 위해 꽤 오랜 시간 훈련에 매진해왔습니다. 남극점 무지원 단독 원정. 성공한다면 한국인 최초, 아시아 여성 최초로 기록될 엄청난 도전입니다. 혹한의 날씨를 미리 경험해보기 위해 택한 러시아 훈련. 맨날 걸어 다녀도 물집이 생기네. 남극 원정을 본격적으로 준비한 지도 어느새 1년이 훌쩍 흘렀습니다. 28살의 나이로 국내 최연소 7대륙 최고봉 등반에 성공한 영미 씨는 어느덧 24년 차 중견 산악인이 됐습니다. 남극대륙 최고봉 빈슨레시프 등정하고 남극에서 이렇게 아웃해서 나올 때 비행기 이렇게 높이 떠서 보니까 끝없이 수평선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남극을 가야겠다. 180m 해안 위도 80도에서 출발해서 위도 90도 남극점까지 1130km인데 보이지 않는 경사를 계속 오른다고 생각하면 돼요. 혼자 먹고, 혼자 자고, 혼자 걷고. 유영이 남극점 화이팅! 유영이 화이팅! 남극점 원정을 주관하는 항공사에서는 영미 씨가 사고 없이 무지원 단독 원정을 할 역량이 있는지를 끊임없이 확인해 왔습니다. 마침내 그녀에게 남극의 문이 열렸습니다. 화이팅! 감독님 온다! 2022년 11월 27일 영미 씨가 운명의 첫 걸음을 뗐습니다. 113kg의 썰매를 끌며 경사면을 올라가야 하는 초반 난코스는 남극점에 도전하는 이들에게 가장 극한의 시기로 분류되곤 합니다. 사실 혼자 가면서 제일 걱정되는 게 그 날씨가 안 좋고 바람이 불 때 혼자 텐트를 치지 못하면은 조난이거든요. 10분 안에 다 끝내야 돼요. 한 5분? 5분 안에? 남극의 밤 9시 풍경입니다. 이런 날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어쩐지 오른쪽 어깨가 시리더라. 운행 중 몸에서 발생한 열기가 그대로 얼음이 되는 이것이 남극의 여름입니다. 얼굴에 동상을 입었습니다. 무지원 단독 원정의 가장 큰 위험 요소는 부상이나 컨디션 난조 등의 문제가 닥쳤을 때도 운행 계획을 나눠 세워줄 동료가 없다는 점입니다. 실패하거나 후퇴하거나 쓸쓸히 죽는다 해도 멈춰서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모든 걸 걸고 인간의 한계를 깨부수며 끊임없이 걷고 또 걸었습니다. 너무 힘들다!